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인천 남동구 9월 아시아드 선수촌 5단지 아파트 34평 그리고 부평구 산곡 6구역 재개발 지구를 보유 중입니다. 전망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이번에도 다주택자 분의 사연이시네요. 전망 부탁드립니다. 하나는 이제 그 10년차 아파트를 하고요. 그리고 입주권을 갖고 계신 거예요. 네. 아파트 입주권을 갖고 계신데 두 아파트의 전망. 자, 먼저 9월 아시아드 선수촌 5단지 아파트부터 보겠습니다. 자, 위치에 있는 위치를 지금 손으로 제가 가리켰고요. 자, 인천 1호선 예술회관역 그리고 바로 인천 종합터미널 위쪽으로는 인천 2호선 모래내 시장역에서 약 1.3km 정도 남짓 떨어져 있는 대중교통의 입지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7개 동 최고 29층 782세대 10년차 아파트입니다. 10년차 아파트고요. 가격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34평 갖고 계신 거죠? 34평, 1개월 평균 4억 8,500만 원 정도. 최근에 거래된 게 4억 5,900에 거래된 걸로 나오는데, 자, 거래는 지금 현재 1개월 평균은 4억 8,500 정도에 거래됐고요. 매물 가격 평균은 5억, 지금 호가가 5억 2,500에 나와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약 전고점 대비해서 그래도 아직까지 약 20% 정도가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내용연수, 준공된 지 10년 차 정도의 아파트. 교육과 생활환경 우수하고요. 단, 교통환경이 좀 미흡한 여건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향후 어떤 개발 오재, 교통 오재도 충족될 수 있는 교통 오재가 아직 자리 잡은 게 없고, 대전 아파트와 비슷하게 인천이지만 이 아파트도 어떤 실거주에 좀 역점을 둘 수밖에 없는 아파트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산곡 6구역입니다. 산곡 6구역. 자, 이 지역에 상곡 6구역 천청동과 상곡동에, 상곡동 같은 경우에는 지지난 시간인가 아래쪽에 미군 부대 이전하면서 한양 아파트 얘기한 적 있죠. 대지 지분이 20평 넘는다. 네네. 괜찮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이 지역에 청천동에 있는 아파트 그리고 아래쪽에 상곡동에 있는 아파트를 거의 다 분석한 것 같아요. 한 7년 정도 지금 방송을 하면서 이 지역의 아파트를 개발 단지를 다 분석을 한 것 같은데, 또 여기 지금 상공 6구역에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현재 지금 관처분 인가가 떨어져서 철거 중에 있는 역세권 단지가 예상되는 아파트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장 크게 일단은 지금 이 지역을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산곡 1구역 위쪽입니다. 아, 청천 1구역. 청천 1구역, 2구역, 상곡 4구역, 6구역 재개발 구역과 그리고 아래쪽에 상곡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이 일대가 약 12,000세대가 들어옵니다. 12,000여 세대, 12,800 세대, 12,653 세대의 미니 신도시로 탈바꿈되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재개발 구역 아래쪽에 상곡 구역이 있죠. 상곡 구역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효성 해링턴이 들어가면서 약 2,500 세대가 지금 분양 예정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아래쪽 지금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한양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안전지단 통과하면서 아래쪽에 26만 평의 미군 부대가 이전할 계획까지 있기 때문에 향후 전망이 괜찮다라고 하는 지역적인 특징을 전반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개별적으로 관처분 이후에 철거가 들어가 있는 7호선 상곡역의 초역세권인 분양 예정인 상공 6구역 재개발 물건입니다. 재개발 지역입니다. 현재 시공사가 현재 지금 선정이 돼서 브랜드명이 자이 힐스 하늘채, GS 현대 코오롱이 들어가는 시공사가 들어가는 자이 힐스 하늘채의 명칭으로 현재 지금 철거 중에 있는 재개발 구역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보시는 대로 2,706세대가
총 세대수고요. 그중에서 일반 분양분이 1289세대, 조합원 물건이 1417세대의 조합원 물건이 있습니다. 조합원 물건 중에 하나를 가지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의 질문이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20개동 최고 33층의 아파트로서 역세권 입지로서 입지가 우수합니다. 전체적으로 12,000세대 중에서도 가장 메인 자리에 있는 신도시급으로 탈바꿈되는 대장주의 탈바꿈이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조합원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재건축의 속도와 재개발의 속도와 그리고 과연 일반 분양가가 어느 정도의 책정이 돼서 내 추가 분담금을 더 납부를 할지 아니면 수령을 할지에 대한 게 가장 큰 관건이 아닐까라고 하는 게 제가 보는 관점이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지금 306구역, 아까 말씀드렸던 9월 아시아도 5단지보다는 봄 물건 같은 경우에는 입지 그리고 향후 신축 등 전망에 있어서는 훨씬 더 밝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